이제 엄마가 양념을 버무릴 거야. 아. 에이, 큐징이야. 어머, 매운 거 좋아하는 거? 맛있겠어? 뭐 넣는 거야? 양념.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매우면 좋겠다. 이거 매우면 좋겠다. 아들도 저렇게 매운 걸 좋아해요. 매운 걸 너무 좋아해요. 오. 사실 저보다 아들이 더 매운 걸 좋아해요. 매운 거. 보통 11살이면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네, 못 먹어요, 아예. 무럭이 맛있어요? 고기였네? 고추 7살인데 고추 치는 건가요? 7살이요? 어머, 진짜? 우와, 6살 때부터 짬뽕 먹고 7살 때 청양고추 먹고 그럼 아기 뱃속에 있을 때 좀 매운 걸 좀 많이 드시죠? 어머. 근데 저희 시댁이 네. 유전적으로 매운 걸 너무 매운 좋아해요. 저희 남편도 4살 때부터 청양고추를 먹었대요. 진짜 잘 먹네. 그럼 체질이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상상을 초월해요. 저희 아들이 매운 걸 좋아하는 게 어른보다 훨씬 잘 먹어요. 아, 매운 거 좋아하시네. 매운 걸 좋아합니다. 저희 시댁. 아, 많이 좋아하시네요. 어머, 얼얼합니다. 매운맛 3종 세트까지. 와. 매운맛 진짜 냉장고네. 아우. 어머! 근데 어느 정도야? 만족해? 안 매워? 일단 먹어보고. 일단 엄마가 다 만든 다음에 먹어보고 더 뭘 할지. 와. 나 들어갈게. 아, 진짜.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 집에서 지금. 많이 하니까. 진짜 잘게 해볼게. 좋아하는? 뭐지? 가장 중요한 메인 재료를 남기고. 뭘까? 이. 뭐야, 뭐야? 갓김치하고. 매운 갓김치. 저희 아, 외갓집이 또 전라도인데. 아, 그래요? 네. 그 남도에 가면은 이 갓김치를 돼지고기에 버무려서 잘 먹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궁합이 정말. 오, 갓김치 맛있겠다. 돼지고기하고 갓김치. 갓김치하고. 매운 갓김치는 처음이야. 아, 갈비알은 김치 용도가 많아요, 이게. 아, 이건 참을 수 없어. 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어. 국물. 주산부 씨가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 하시네요. 어, 극찬을 해주시네. 아직 수입 부분이거든요? 예? 너무 하시네요. 진짜 요리가 안 끝났어요. 아, 요리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어요. 라면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라면 천천히 나와도 되죠. 다른 거 좀 봐야죠. 아, 이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진짜 맛있긴 하겠다. 이야. 기본 베이스에 매운 갓김치에 또 고추까지 올렸어요. 네. 고기, 고기. 버터, 고기, 마늘. 뭘까? 진가? 뭐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고기를 넣읍시다. 돼지고기 쓰시네요. 성성성. 어? 뭐지? 양파가 이렇게 많으니까 물이 없어도 되는 거지. 물을 절대 안 넣네. 어, 뭐죠 또? 뭐예요? 저건 뭐야? 고향 카레. 야. 물 안 넣고 야채만으로 고향 카레 네, 수분을 만드는 거. 아, 야채 수분을 가지고. 저희 아들이 카레를 되게 좋아해요. 매운 카레. 아, 매운 카레. 네. 중간장. 어? 뭐? 완전 중요한 걸 빠뜨렸네. 또 빠뜨렸어? 완전 중요한 거. 아, 자꾸 깜빡깜빡 하시네요. 네. 진짜 허당이에요. 뭔데? 청양고추 오일. 오? 야. 진짜 매운 거 시리즈네. 핫하다, 핫해. 핫해. 이게 청양고추하고 해바라기유를 섞어서 만든 건데 몰랐어. 요리가 무조건 한국식으로 바뀌어요. 어, 이거 맛있겠다. 서양 요리에 집어넣어. 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집착이야. 우리 가족들은. 뭐 하나라도 들어가요. 찌개 끓일 때도 너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중요한 비장의 무기. 비장의 무기가 또 있어요? 이거죠. 청양고추 소금. 청양고추 소금이요? 청양고추 분말하고 소금하고 섞은 거. 와, 이렇게.
이거는 어 이거는 셀 것 같은데. 덩어리가 지지 않게. 와, 뭐 이 집 진짜 웬일이니. 만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그냥 청양고추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어. 아유 예뻐라. 매운 드라이 카레. 너무 예쁘다. 완전 매운 거 좋은데요? 진짜. 어.